보자마자 컬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예쁘죠? 다크 체리 콜라 느낌의 그런 무려 31%나 할인해서 지금 얘를 이 굵은 스트랩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크롭 플러스 이 러블리함, 이 약간 진짜 사랑스러운 스프링 스페셜 에디션들이 나왔어요. 핑크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여러분. 진짜 약간 봄에 화사한 핑크빛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오, 조니에탱스, 조니에탱 구리구리. 특별 할인 프로모션 코드 가지고 제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쇼핑 하울 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가방, 액세서리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을 아주 특가로 할인된 가격 만나보실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홈쇼핑이야 뭐야. 아무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 제가 오늘 가방들이 좀 있어요. 짜자잔, 가방을 좀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나를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4HourB라고 이렇게 더스트백에 쓰여있는데 4B라는 브랜드의 브릭 로프 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방이냐면요, 짜자잔, 너무 골젓한 네이비 컬러의 가방인데요, 로프백이라는 명칭을 가졌잖아요. 이 스트랩 자체에 이렇게 진짜 줄이 휘감긴 듯한 느낌의 이런 밧줄 모양 디테일링이 있어서 로프백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자마자 아니 컬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딱 보자마자 아니 컬러가 왜 이렇게 컬러가 이뻐 보이는지 몰라. 뭔가 네이비긴 한데 그냥 좀 약간 푸르고 밝은 느낌의 네이비는 아니고 조금 더 뭐랄까 오묘한 군청 느낌이 도는 컬러에 되게 진하고 인상적인 네이비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렇게 하단에 4HourB 4B 로고가 멋있게 아주 박혀 있고요. 가방 보시면 마감이나 이런 것도 뭐 이렇게 스티치가 튀어나왔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 일단 이 가죽 자체가 뭐랄까 아주 빳빳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쉐입을 잘 잡아주는 느낌의 굉장히 견고한 그런 가죽이거든요. 되게 딱딱하고 잘 안 움직여요. 열어보면 수납 공간은 한 이 정도? 꽤 넉넉하죠? 밑에 포켓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퍼도 있어요. 뭐 카드 같은 거나 간단한 거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닫는 부분도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약간 따로 막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넣어주지 않아도 쉐입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의 재질이라 만약에 이 안에 뭔가 들어갈 짐이 많다 하면 약간 우겨 넣으면 약간 늘어나진 않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죠? 정도면은 그냥 딱 메고 다니기에도 괜찮은 느낌의 미니백 사이즈인데 내가 평소에 이것보다 짐이 더 많아서 가방에 뭔가를 많이 우겨넣는 스타일이다 하면 약간 늘어날 재질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얘 끈 길이 조절도 가능하거든요. 신기하죠? 이 뻑뻑해가지고 조절 안 될 것 같으면 조절 돼요.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다니면 전 딱 이 길이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예쁘죠? 크로스로 길게 메고 다녀도 되긴 하지만 전 딱 중간 정도 딱 이렇게 메는 길이가 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른 컬러도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얘 친구도 너무 매력적인, 친구는 아주 멋스러운 버건디 컬러입니다. 이 컬러도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딱 다른 컬러? 뭐 이게 블랙이랑 막 화이트 이런 뭐 무난한 컬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백들은 되게 좀 약간 진하고 인상적이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컬러들을 뭔가 고르고 싶어가지고 제가 네이비랑 버건디 고른 건데 버건디도 진짜 약간 그렇게 촌스러운 버건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고급스러운 다크 체리 콜라 느낌의 그런 버건디라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수납 공간 이 정도 되고요. 얘도 좀 짧게 로프 길이 조절을 해서 이렇게 멜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짜잔. 이렇게 4B의 브릭 로프백 네이비 컬러하고 버건디 컬러 이렇게 두 가지 봤는데요. 정말 특별히 이 두 아이템들 있잖아요. 웨이브바이에서 특별히 우리 후메이크업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는 한에서는 무려 31%나 할인을 해서 지금 얘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요. 제가 저번에도 웨이브바이와 함께 영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할인 프로모션은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이 4B의 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전용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더보기란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다음에도 가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다음은 짜잔! 너무 귀여워! 이 친구는 웨이웨이의 콤비백 베이지 색상입니다. 베이지 색상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약간 따뜻한 뭔가 달고나 색상의 카멜 베이지 느낌이거든요? 너무 하얀 베이지는 아니고 적당히 약간 누리끼리한 톤이 노르스름한 브라운 톤이 들어간 그런 베이지예요. 이런 톤이 또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특히 이제 봄이잖아요, 여러분. 봄에 이런 딱 화사한 그런 화이트 계열이나 그런 샤랄라한 느낌의 원피스에다가 이런 베이지 백 딱 하나 매주고 이제 나들이를 가면 이제
환상. 오케이. 요 웨이웨이 가방은 방금 보여드렸던 사비 가방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더 작은 미니백 느낌이거든요. 열면은 요 앞쪽에 이렇게 웨이웨이 로고가 박혀져 있고, 버클 비닐도 아직 안 뗐는데 얘도 금색입니다. 오케이. 수납 공간은 한 요 정도 돼요. 제 손바닥 한 두 개 정도 너비. 그리고 뒤에 이렇게 포켓, 카드 같은 거 얇은 거 넣을 수 있는 포켓 수납 있고요. 이런 하프문 백들이 상당히 귀엽고 가볍게 데일리하게 들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베이지랑 약간 이런 금장 스트랩 거를 매치한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 끈 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여기도 금장으로 맞춰준 이런 디테일이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굵은 스트랩을 여기다가 부착을 했거든요. 이 굵은 스트랩이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스 느낌. 그리고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백이랑 좀 약간 대비가 되는 그레이, 그러니까 애쉬한 그레이 컬러의 줄이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매는 느낌? 크로스를 이렇게 매도 되고. 그리고 얘가 굵은 스트랩이라고 했잖아. 얇은 스트랩도 있거든요. 한번 달아볼까? 짜자잔. 얇은 스트랩은 이런 상아색? 저는 개인적으로 좀 띡한 스트랩이 더 마음에 들긴 하는 것 같은데, 얘는 좀 더 가볍게 약간 막 거추장스럽고 막 걸리적거리는 거 없어야 될 때 얇은 끈 매면은 편하잖아요. 어디 막 좀 이동이 많은 날? 딱 매주면 얘 딱 캐주얼하게 너무 예쁜 느낌. 얇은 스트랩이랑 굵은 스트랩 같이 배송이 오니까 느낌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날의 활동량에 따라 이렇게 결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친구도 특별히 특가로 30%나 구독자 할인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한 2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1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요, 짜잔! 너무 깜찍 뽀짝한 스웨터, 여러분. 이 친구는 니어앤디어의 앨리스 스트라이프 가디건 블라우스입니다. 이름도 딱 앨리스잖아요. 얘가 약간 뭔가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그 스트라이프를 연상시키는 느낌의 컨셉으로 나온 가디건 블라우스거든요. 블라우스로 입어도 되고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 여기 단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단추도 너무 귀여워. 이런 귀여운 꽃 모양의 단추거든요, 여러분. It's so cute. 이제 오늘도 스트라이프를 입었는데, 스트라이프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귀여운 느낌의 스트라이프라면 언제든 찬 성입니다. 그리고 약간 재질 자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당히 포근포근한 약간의 앙고라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딱 보시면 다 앙고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카라 부분도 보이세요? 귀여운 약간 이런 웨이브진 느낌의 사랑스러운 카라. 그리고 기장감이 약간 크롭이에요. 좀 짧은 느낌이라서 크롭 플러스 이 러블리함, 이 약간 진짜 사랑스러움 뿜뿜 풍기는 그런 옷이라고나 할까? 아주 러블리함이 뿜뿜 넘친 옷입니다. 이렇게 블라우스로 입어도 되고, 단추를 풀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오픈해서 가디건으로 입어도 되고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 이제 안에 이제 탑 같은 거, 끝나시 이런 거 입어도 되고. 너무 이쁘죠? 이 친구도 20% 구독자 할인이 들어갑니다. 홈쇼핑이야 뭐야, 아무튼. 자, 그리고 벌써 오늘의 마지막 아이템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짜잔! 저는 패키징부터 너무 예뻐. 오 마이 갓! 다니엘 웰링턴 제품들이거든요. 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니엘 웰링턴 액세서리들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 코드 가지고 제가 돌아왔어요. 다니엘 웰링턴에서 이번에 스프링 스페셜 에디션들이 나왔어요. 다니엘 웰링턴 하면 시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시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짜잔. 여러분, 이게 겉보기만 보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 다니엘 웰링턴 로즈골드 시계구나 싶은데, 오산입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짜자잔. 보이세요, 여러분? 이 안에, 시계 프레임 안에 이 바탕이 좀 은은한 핑크 컬러가 도시는 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얘가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화이트인가 싶지만 핑크 컬러의 스페셜 에디션 워치입니다. 시계는 워치. 아주 따뜻한 봄을 담은, 뭔가 이렇게 벚꽃을 연상시키는 느낌의 스프링 에디션 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벚꽃스러운 약간 핑크빛 사랑스러움을 진짜 이 로즈골드 주얼리에다가 담아낸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착용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짜잔. 아니, 핑크 컬러가 생각보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여러분. 얘가 핑크 좀 너무 튀고 촌스러운 느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실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진한 핑크도 아니고 굉장히 은은한 핑크이고, 진짜 약간 봄에 화사한 핑크빛 원피스랑 같이 입으면 너무 사랑스러운 뿜뿜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예쁩니다. 기대를 뛰어넘었어. 그리고 다음에 또 스프링 에디션 스페셜 패키징이 담긴 목걸이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제가 목걸이는 스프링 스페셜 에디션 핑크 색상으로 얘가 나오긴 해요. 짜잔!
다니엘 웰링턴 목걸이인데 이 친구도 이 부분에 핑크가 들어간 벚꽃 스페셜 에디션이 있는데 저는 그냥 화이트로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화이트 목걸이가 예전부터 너무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핑크도 좋긴 한데 사실 다니엘 웰링턴은 진짜 아무데나 매치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타일이 사는 느낌이 드는 그런 주얼이라 제가 캐주얼로 많이 착용을 하는데 캐주얼로 착용하기엔 아무래도 화이트가 조금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반지 같은 링 모양의 참이 달려있는 로즈골드 컬러의 목걸이 또 착용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지금 목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끝자락에 짜자잔. 오 조니에탱스 조니에탱 구리구리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목걸이랑 시계랑 딱 매치하고 이렇게 짜잔짜잔 해주면 얼마나 예뻐. 이 다니엘 웰링턴 스프링 스페셜 에디션 얘네들은 이번 스프링 캠페인 기간 동안 구매를 하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예쁜 화사하고 싱그러운 벚꽃 에디션 패키징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래 선물 포장 같은 거 하면 또 따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할인 기간 동안은 이 패키징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한 할인 코드 안 가져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전용 할인 코드인 후즈 메이크업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다니엘 웰링턴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할인 코드랑 페이지 링크 같은 것들은 다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 테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관심 있는 것들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꼭꼭 확인하셔서 할인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안녕.